아, 추워, 추워. 추운데 어디 가려고 일찍가? 혜나 어디가? 엄마랑 아이파크 뭘 가? 뭐 먹으러? 나도 갈게. 왜? 언니? 크리스마스 선물로? 야, 수학 선생님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공부 아니야? 30분. 30분 더 해줘야죠. 그게 선물이지. 맞잖아, 그치? 선생님의 선물은 여러분들의 좋은 대학을 가는 그 길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쵸? 형, 그래야 뭐. 그러니까 나라도 줘야 돼. 아니 쌤이에요. 엄마 아빠도 안 주는데. 서운한단 말이야. 쌤이 왜, 너, 네가 뭔데 나한테 하는 거야. 자, 유형 8부터 질문 42번, 42, 또 46, 52번, 51번, 55번. 아, 방금 51번이 아니라? 55요. 55도? 52, 55. 52, 55. 또 76 66 70 69 8 82 84 3 73 75 98, 98, 79, 79, 그리고 몇 번? 78, 78, 80, 1, 87, 98, 또 1206 209 11 12 13 208 204 괜찮아 다 짚네 205 숙제 안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숙제 안 하는 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바빴나 보죠? 바빴거든요. 미안한데 잘 봐라. 숙제를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결국 어디 가는지 잘 봐. 난 장담할 수 있어. 진짜고 완전 진짜고. 숙제 안 하는 애들이 갑자기 숙제를 잘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 드문 경우를 좀 해내세요. 자, 해봅시다. 오늘도 진료를 못 나가겠네요. 이제 다음 주가 되고 다음 주 세 번이 남았으니까 마지막 도영의 이동까지는 도영의 이동은 뭐 금방 끝나서 원방이 시간을 좀 많이 써먹어서 그렇죠. 자, 출발해봅시다.
63페이지에 69번입니다. 69번. 이렇게 잘 읽는데 말이야. 미리 하나 읽어드리면 1월부터 고등부로 바뀌었을 때 숙제 겨울 방학 동안은 숙제랑 문학 관리 시스템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숙제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이나 화목토 주 3회 수업이 되면서 우리도 지금 똑같지만 당일 숙제 50%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날 마무리 50%가 되셔야 되고요. 숙제가 안 되시면 남으셔야 되고요. 그러고도 안 되는 친구들은 추가 클리닉 시간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수학만 한다고 해도 특강을 안 한다고 해도 숙제를 안 해보시면 학원에 한 5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셨죠? 네, 학원에 많이 나오세요. 같은 돈 내고. 너무 좋겠어. 아, 그래도 클리닉도 안 나와요.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요. 어? 네. 나 아니라 숙제 할 거야. 삼진아웃 시킬 예정입니다. 반으로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무엇 앞에 있는 원이 뒤에 있는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앞에 게 칼이고 뒤에 게 빵이 되셔야 되죠. 그러니까 빵 뒤에 거부터 쓸게요. 빵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 이라고 하는 이 빵을 칼로 이등분한대. 근데 칼로 이등분할 때 칼질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라고? 가상의 선부터 긋는 거야. 난 여기를 이렇게 반 잘라야지. 이렇게 해야 반이 될 거 아니야, 도넛츠가. 그럼 내가 칼질을 하는 그 칼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 칼이 이렇게를 지나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나야 빵이 반띵 되겠네. 칼은 누구였냐면 앞에 있는 식 x제곱에 y제곱에 ax에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3a는 0이라는 칼입니다. 끝났네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면 얘 핵심은 결국 뭐냐면 빵과 칼을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따라서 너와 너에 대한 뭐야? 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공통현, 즉 요 부분만 보면 공통현이잖아요, 그죠? 너한테도 현, 너한테도 현.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 즉 공통현의 방정식. 너가 이것이 뭐에? 빵. 즉 2분의 1 조각 나셔야 되는 이 빵의 어디를 지난다? 중심을 지난다.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첫 번째 1단계.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너무 쉽잖아. 뭐 한다고? 그렇죠? 원 빼기 원 하시면 된다니까. 너에서 널 빼든 너에서 널 빼시면 되는 거야.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뺄게요.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사라지고요. 묶어서 a 빼기 2에 대한 x 구조에 2y에 빼기 2y 빼니까 플러스 4y가 될 거고요. 너에다가 너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해서 xy에 관한 1차, 즉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너가 요 빨간 놈인데 그게 어디 지나? 빵의 중심 잡고 지났어. 따라서 빵의 중심 좌표는 뭐 후딱 하셔도 되지만 꼼꼼히 하세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는 얘 2 넘어가서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있던 애들이죠. 필요한 거 여기 반의 제곱 1 필요하고요. 반의 제곱 1 필요하죠? 그럼 좌변에다가 1, 1, 2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2 더해주시면 따라서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너에 대한 중심 잡기 2단계. 중심은 마이너스 1. 얘 빵 만드는 거, 얘 빵으로 만드는 거 1. 그러면서 반지름의 값은 루트 4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반지름 필요 없잖아요. 너를 지납니다. 따라서 3단계에 뭐합니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생략할게요. 괜찮죠? 어렵지 않아. 자꾸 그려야 돼. 원을 잘 하려면 무조건 그려. 시험장에서도 그리라는 거 아니야. 연습할 때 자꾸 그리는 습관 들이세요. 넘어갑니다. 괜찮지요? 다음 페이지 유형 9의 마지막 1146번 문제입니다. 지금 뒷번호만 쓸게요. 46. 우원에 대한 교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X축, Y축 위에 있는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십시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 이랑 X제곱,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4는 0. 자, 위에 보시면 두 원,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애들도 대답 안 하는데 기계가 대답을 했어요. 너무 이쁘냐. 누구야? 문상이라도 줄 수 있어요. 자, 문장이니까 마음에 흐려 오세요. 자, 중심을 지나고 Y축 위에 있는 두 번째 줄 가운데 있는 그 원이라는 게 팩트죠. 이거잖아.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결국에 뭐래?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웠을 때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직선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야? 앞에서 얘기한 거지. 공통편. 그때 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너 지우고 플러스 k 너는 0 이렇게 쓰면 얘가 뜻하는 게 이거야.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즉 얘 아니면 얘를 이거라고. 근데 여기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너야? 이거 그죠? 즉 뺀다의 의미니까. 즉 k가 마이너스 1이면 너야. 그럼 얘는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에 요 땅으로 써놓고 K에다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놈이 결국에 교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됐어?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게 우리 지금 문제의 식이야. 근데 이게 원의 방정식인데 얘가 원인데 너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너의 중심 좌표가 어디에 있대? Y축에 있대.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 아니 좀 이렇게 애들을 보면 답답해요. 중심이 Y축에 있대. 그릴 수 있잖아. 중심이 Y축에 있는 게 이겁니까? 중심이 X축에 있는 거예요. 중심이 Y축에 있대요. 그럼 뭐 이따시 만한다고 쳐봐.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심 좌표가 뭐야? 뭘 알아? X값이 0이라는 걸 알고 얘는 모르지만 네가 0이면 무조건 이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원은 중심좌표가 이렇대. 그럼 써봐. 중심좌표가 0, 물음표야. 그럼 얘를 원방 만들면 x 빼기 0의 제곱에 플러스 y 빼기 물음표에 대한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2구조잖아. 그럼 얘 생김새는 분석을 해봐. 지금 문제는 얘는 전개식의 구조니까 얘도 전개시키면 x 제곱에 더하기 y 제곱에 시부렁 y에 시부렁 는 빵 이렇게 나온다고. 그 말은 뭐가 없어. X항이 없다는 말이야. X에 관한 일차가 없잖아. 그럼 다른 거 다 전개하지 말고 여기에서만 뭐만 전개시켜? X에 관한 일차만 전개시키는 거지. 암산 때립시다. 앞에서 X에 관한 일차는 뭐야? 마팔이네. 마팔 X. 뒤쪽에서 X항은 K랑 4X 만나는 플러스 4KX. 그게 뭐여야 돼? 0X여야지. 그죠? 따라서 K는 얼마? K값 2예요.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싹 전개시키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됐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얘기해. 민, 얘기하세요. 이해 안 되면 넘어갈게요. 웬만해서는 될 거예요. 내가 존나 잘 가르친 거예요. 네, 그건 맞긴 해요. 나는 괜찮은 학생이지. 자, 볼게요. 다음. 근데 왜 맨날 저? 저 오늘 하나도 안 줄여요. 잘 먹어가지고 안 줄여요. 아까도 탄 반 내볼게요. 52번입니다. 아, 많이 많이 먹어왔어요. 고기도 잘 챙겨왔어요. 그래. 자, 52번 볼게요. X축과 Y축 및 와, 아, 하랄라 하는 놈에 동시에 접하고 자, 보세요. X축에 접하고요. y축에 접하고요. 5x에 플러스 12y에 마이너스 8는 0에 동시에 접. 니들한테 다 접해. 그러한 원이야. 그리고 중심은 14분면 위에 있어. 그 두 원 중에 큰 원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 진짜 쉬워. 진짜 쉬워. 해볼게요. 진짜 모르겠어. 그럼 일단 뭐하라고? 아, 어떤 놈인지 추정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못 구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림이라도 예상도를 그려보는 거야. 자, X축, Y축 뭔지 몰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원이 중심에 일사분면, 일사분면 좀 크게 그리는 거지. 이쪽 어딘가에 존재할 거 아니야. 원이. 자, X축, Y축 잡았고요. 그러면 원은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는데 일사분면이라는 거니까 너 어딘가에 있는 놈이죠? 그러면서 너라는 직선에도 접해야 되는데 너라는 직선 좀 찾을게요. 얘 자꾸 Y는으로 정의하는 습관 버리라고 그랬어. 제발. 완전 초딩스럽잖아. 응? 급식충. 이게 왜? 갑자기. 아니야. 미안하다. 뭐하라고 이거 그래프 그릴 때? Y는이 아니라 뭐? X절편, Y절편 찾는 거야. Y에다가 빵 집어넣어. 그럼 5x는 8이니까 5분의 8이 x절편. x에다 빵 집어넣으면 12분의 8이 y절편. 됐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x절편이 5분의 8이고요. y절편이 4분의 4, 3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 값이 좀 더 큰 놈이잖아요. 맞죠? 8, 3, 5, 2 맞죠? 네. 아유, 봐봐. 1보다 크니까. 자, x절편 그냥 대충 때려다가 한 몇쯤 잡아. 5분의 8. 이렇게 자세히 쓸 필요 없어요. 3분의 2. 뭐 또 여기 있대요. 3분의 2. 이러한 직선이면서 동시에 x축, y축에 껴있는 원이에요. 그러면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원이 하나인 것처럼 표현해? 두 개 있잖아. 또 어디 있어요? X축, Y축과 직선에 껴야 된다니까? 접해야 된다고. 그 중에 큰 거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어? 어디요? 여기요? X축, Y축이 껴있으면서 너랑만 접하면 되는 거니까. 직선에 접하는 원이려면 뭐 이쪽, 이쪽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에 하는 게 저쪽에 하는 게. 그럼 우리 이 빨간 원에 대한 넓이. 넓이. 즉, 원에 대한 방정, 방정을 구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자, 잘 봐. 그림도 중요한 거 맞는데, 그 다음 이제 풀어야 되니까. 보세요. 팩트는 어디 있냐면 출발점은 좀 뭐. X축, Y축에 접하는 원. 왜냐면 이건 공식이 있거든.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그대 공식처럼 공식이 있는 거지. 어떻게 생겨봐.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A제곱. 그쵸? 끝. 이거면 이미 뭐한 거야? 나 이거 써먹었다고. 너는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죄 찾는 거지. 뭐 너는 누구랑? OX 플러스 12Y의 마이너스 8는 0이랑 뭐해? 둘이 접해. 야, 접하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원이랑 직선이 접하는 거 공식 알려줬잖아. 그래, D2는 R, D2는 R. 출발. D2 점과 직선, 점과 직선의 점은 중심좌표. A, A에서부터 너까지에 대한 거리 구할게요. 루트 쓸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 3, 4면 뭐 쓰기로 했어요? 3제곱, 4제곱이니까 빗변 5. 피타고라스 쓰면 돼. 50이니까 뭐겠어? 그렇지, 13 쓰면 돼. 이거 가지고 또 막 144에 25 막 이거 하지 말고 52, 13 절대값에 갖다 대입니까? 5A에 12A니까 17A 마이너스 8 절대값 한 것은 그에 대한 반지름 뭐라고 써야 돼? 헤이, 이거 반지름 뭐야? 하나 짚고 갑시다. 반지름 뭐예요? A. 네. 아, 절대값 A. 절대값 A가 반지름입니다. 야, 여기 A는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이 조건이 있으니까 우린 양수라고 네. 추정을 하는 것 뿐이지. 그냥 이렇게 썼으면 중심 좌표가 얼마야? 그냥 A, A잖아. 일사분면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A가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지. 그럼 내가 A를 음수로 써봐. X 마이너스, 아,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은 1제곱.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쳐봐. 이러니까 반지름이 1이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큰일 나니? 이렇게 써야 A, A, A 쓴 거잖아. 이해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은 양수니까 무조건 A가 양수라는 이건 있죠? 이 문제는 일사분면이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 얘는 절대값 A가 반지름이야. 습관 들여. 절대값 A. 그런데 여기는 우린 A가 일사분면 때문에 양수라는 확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 자, 넘겨요. 그러면 절대값 17A에 요 바보 같은 풀이를 하는 애들이 있어서 요거는 자, 해보세요 라고 안 하고 끝까지 할게요. 이렇게 됐죠? 저 어떻게 풀어요? 제곱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 꼭 제곱한다니까? 봐봐, 이런 거 제곱하는 애들 있어. 여기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절대값이 너면 너랑 너랑 완벽히 똑같을 때와 너와 너가 부호가 다를 때가 있습니까? 케이스는 17a의 마이너스 8이 13a일 때가 있고 17a의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3a일 때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4a는 8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2. 그리고 얘는 얼마고? 30a가 8인 거니까 따라서 a는 계산하지 맙시다. 왜냐면 더 작죠? 큰 거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 값을 없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됐죠? 반지름에 대한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2. 넓이는 4파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 그림으로 뭘 풀지는 않았지만 제발 이런 거 습관 들여. 어려운 문제는 그림이 필요하단 말이야. 넘어갑니다. 55번. 헐. 55번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4, 마이너스 3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어떤 원이 있는데 직선 y는 3x 플러스 k랑 만나지 않도록 하게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하면 되죠? 너무 쉬워! 자, 갑니다.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중심 좌표 구하시고 반지름 구하시면 되죠? 선생님, 이거 두 가지 방식으로 할게. 아유. 자, 중심 좌표 얼마? 합의 반띵이죠? 중점 구하면 되죠, 중점. 더하면 2, 반띵 1. 더하면 마사, 반띵 마, 2. 그리고 얘와 얘까지 거리 구하면 반지름. 얘와 얘까지 거리 구하면 지름이에요. 얘 구합시다. 너, 너 빼면 3, 9. 너, 너 빼시면 3. 이거 얼마야, 이거는? 아니다. 3하고 1이죠. 루트 10? 맞죠? 제곱? 제곱. 네. 루트 10, 반지름.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y 플러스 2에 대한 제곱 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지금은 이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지금의 양 끝에 닿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 시험에 겁나 쉬운 걸로 그냥 원방구해 라고 출제가 된다면 뭐 하셔도 된다고 그랬냐면 x 빼기 괄호 x 빼기 괄호 더하기 y 빼기 괄호 y 빼기 괄호는 빵 에다가 좌표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또 다른 x 좌표 4 y 좌표 마이너스 1 y 좌표 마이너스 3 즉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에 y 플러스 1에 y 플러스 3는 0 전개하시면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얼마냐 마 8에 뿔 3 마 5는 0 요렇게랑 요렇게는 같은 원의 방정식입니다. 콜? 그런데 얘 단점이 얘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이딴 거 안 하고도 바로 식은 쓸 수 있지만 얘 단점은 우리 이 문제는 뭘 알아야 돼? 중심이랑 반지름을 분석하셔야 되니까 두 번째 풀이법을 하시면 여기를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또 써야 돼. 그러니까 굳이 그걸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냥 표준형으로 그러니까 표준형 말고 그냥 원방만 구해도 되는 문제라면 이게 더 빠르겠죠. 굳이 그렇게 피타고라스 이런 거 안 써도 되니까. 이해되시죠? 우리 전개가 더 편하니까. 그때는 이런 방식. 지금은 분석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방식. 그러니까 중심 좌표는 1, 마이너스 2입니다. 반지름의 값은 루트 10인데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총 몇 종류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개.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 관통해서 즉 표현하자면 교점 0개, 교점 하나, 교점 2개예요. 그건 뭘 계산한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배랑 그 배에서 단 내리는 거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즉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2를 D2랑 뭐랑? 반지름이랑 비교한 거지. 얘는 D2가 더 긴 거. 얘는 D2랑 반지름이랑 같은 거. 더 올라가면 반지름이 더 긴 거. 그쵸? 만나지 말아야 되니까 직선 쭉 그어. 파란색이 뭐야? D2. 빙끔 쳐놓은 게 R. 아, 우리의 목표는 반지름이 더 짧으면 안 만나겠네. 가 되는 거잖아요. 반지름은 루트 10이었어. 루트 10. 이 더 작으면 됩니다. D2. 정리하셔야 되죠. D2는 점에서부터 직선입니다. 그러면 직선은 음함수로 바꾸셔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중심에서부터 너까지에 대한 거리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러니까 10 되는 거죠. 10 절대값에 갖다 대입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플러스 k 그렇죠? 양변을 곱하시면 절대값 k 플러스 5가 이쪽으로 주등이 벌리고 있으니까 주등이 여기로 가시고 곱하시면 10 되는 거죠. 당연히 제곱해서도 풀리지만 절대값이 10보다 크려면 얘 안쪽고 복잡해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절대값이 10보다 크려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0이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고 그거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10보다 더 작고 10보다 더 커야 되죠. 누가? 너가. 그러니까 k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0보다 거리가 10보다 크대. 그럼 마이너스 10보다 더 멀어야 되죠. 더 작은 쪽에. 또는 k 플러스 5라는 그놈이 10보다 더 커서 오른쪽으로 더 멀리 가고. 이해돼? 따라서 최종 넘기고 넘기고는 여러분들 시간이 됩니다. 잔수에 대한 최소값 0. k는 뿅 넘어가시면 5. 그럼 5보다 크다의 자연수 구조에서 가장 작은 건 6. 다음 아우 원방 너무 쉬워 그렇지 않아? 진짜 원방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더 봐봐 다 풀어줄게. 아 가죠. 진짜 원의 방정식 조금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외울 공식도 별로 없어.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응용하고 지지고 먹고 지지고 먹고 하는 것뿐이야. 정말 쉽습니다. 내가 하는데 나는 진짜 난 개똥 멍청이란 말이야. 나도 하는데 너는 충분히 하지. 나보다 못하면 뭐야? 개똥 멍청보다 더 개똥 멍청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지? 원방은 일단 다 맞고 보는 거야. 자 다음 66번 볼게요.
1166 이건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던 것 같긴 해요. 네, 한번 더 봅시다. x제곱 y제곱 마십 x 풀 y 풀 25. 아, 아까 하던 얘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면 30분 일찍 끝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점, 너 위에 있는 점 P가 있어요. 그리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애들을 고르래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직선이 뭐야? 직선 알았어. 3. 어, X 플러스 UI 마이너스 분방. 자, 보세요. 뭔가 직선의 위치 관계가 딱 봐도 보입니까?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가 보여?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잠깐 스케치 좀 하고 스케치 잘 봐요. 뭔가 직선이 이렇게 돼 있고 뭔가 직선이 이렇게 돼 있고 뭔가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우리한테 물어본 건 이 위에 돌아다니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관계야. 자, 보세요. 이런 상태라고 합시다. 가장 가까운 놈 누구야? 얘죠. 가장 먼 놈 이걸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존재하냐면 최대 최소가 있어. 그렇죠? 얘 최대 최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소 얼마? 0이겠죠. 최대? 지름이겠죠. 그치?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얘는? 최소 얼마야? 마이너스라고?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까지 거리인데 여기 있는 점이면 직선까지 거리는 이거겠지. 똥멍청이들. 최소 거리는 얼마? 0이겠지. 너. 그쵸? 최대 거리는? 이거겠지. 뭘 지날 때. 중심 지나는 놈의 얘. 이거 계산 귀찮아 안 귀찮아? 약간 귀찮지. 조금 더 생각해야 되잖아. 얘 이거 최대 길이 어떻게 구해? 무조건 점과 아니 원 위의 점과 직선까지 거리 거리 공식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 점점이나 점직선밖에 없어. 디투 쓰는 거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거 디투잖아. 뭐만 하면 돼? 한 줄만 더 하면 되지. 됐어? 얘는 너무 별거 아니니까 이런 건 안 나올 거야. 상상도 하지 마.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안 나올 거야. 중땡 학교도 안 나올 거야. 그렇게 쉬운 학교도. 자, 얘 보시면 최단은 뭐 하셔야 돼? 최단은 얘는 최단이 0이잖아. 얘는 최단이 뭐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뭘 재? 거리 D2를 재죠? 거기서 반지름을 뭐 하면 돼? 낮으면 최소, 더하면 최대. 보통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방식은 뭐? 얘겠죠. 얘는 최소가 얼마니까? 0이라서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럴 거야, 제 그려보면. 해봅시다. 해보자. 분석하셔야 되니까 얘 중심 좌표로 갈게요.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25에 이제 추가하셔야 되죠. 플러스 25 너 때문에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중심 좌표가 얘네예요. 5, 마이너스 3이라는 중심과 반지름은 3짜리입니다. 자, 정리하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에 의해서 1제곱과 2제곱에 의해서 5가 되고요. 너는 아까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물어본 거지, 공식. 절대값 갖다 대입하시면 5에 마상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9입니다. 얘가 D2죠. 따라서 너는 루트 5분의 얼마고? 마 10? 10 되겠네요. 따라서 유리화시키시면 2루트 5다. 자, 요때 얘들아 이건지 이건지 분석하는 방법 별거 없어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쟤네 둘에 대한 상황. 쟤네 둘에 대한 상황은 얘랑 얘는 요 그림일까요? 요 그림일까요? 왜요? 어,
뭐 그렇게 추론해도 맞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답인 거니까. 근데 밑에 걸까? 아니 정확히 하라고. 정확히.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누구랑 비교하는데요? 반지름이랑 비교하면 되지. 얘는 이건데 반지름이 얼마야? 3이잖아. 누가 더 커요? 하면 좀 아, 이러지만 루트랑 그냥 정수구조에 대한 비교는 뭐 하면 돼? 제곱을 하시는 거죠. 제곱. 얘는 9고 얘는 얼마야? 그래 얘가 더 크네.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도 돼. 맞죠? 내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이게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아, 그래도 돼. 대부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 최 뭐구하라고 그랬지? 머리가 나빠졌어요. 최 얼마? 어? 아 정수의 피의 개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건 제일 짧은 놈, 제일 긴 놈 구하는 거야. 제일 짧은 놈 갑시다. 제일 짧은 놈에 대한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다가 뭐 하는 거기로 했어? 반지름 날리기로 했죠. 2루트 5에 빼기 3. 제일 긴 거리는 얼마요? 2루트 5에 더하기 3. 그지? 근사값 찾자. 근사값. 2루트 5 근사값 얼마? 2루트 5 근사값 하면 2 곱하기 루트 5는 2.5.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 얘가 2.1이면 4.5고 얘가 2.6이면 5.5잖아. 그러니까 근사값을 찾으실 때는 2 곱하기 루트 5를 하는 게 아니라 집어넣어서 루트 얼마? 20. 루트 20은 약 얼마? 4.5. 아, 그럼 4.5에 더하기 3이니까 7.5에 4.5에 빼기 3이니까 1.5죠. 그럼 출발 가는 거 출발. 요만큼이 얼마라고? 1.5예요. 그럼 요렇게 갔을 때 뭐 있겠어? 거리가 2인 놈 하나 있겠죠? 여기 2 또 있겠죠? 최대 멀리 간 게 얼마야? 7.5지. 그럼 그거보다 살짝 가까워지면 몇 있겠어? 7 있겠죠? 이렇게 있죠. 2, 3, 4, 5, 6, 7. 이쪽 편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12개. 이해 돼? 돼? 뭐가 2, 3, 4 쓴 건지 아시죠? 제일 가까운 놈이 1.5니까. 1.5 하다 보면 여기에 거리가 2인 정피가 있고 가장 2.5 하다 보면 3인애가 있고 3.5 4인애가 있고 이렇게 그럼 대칭되고 저쪽 편에 그게 있을 거야. 어? 똑똑해요. 무슨? 나도 똑똑해서 예담이 정도 이해시킬 수 있어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헐쿠 69번 너무 쉬워요. 미안합니다. 계속 쉽다고 해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쉬워서.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8은 0.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 맞추십시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 이줄 쳐놓고 이렇게 쓰세요. 얘는 유리기죠?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야. x축의 양의 방향과 x축의 양이라는 건 이렇게죠? 방향과 어떤 놈이 이루는 각인데 이렇게도 45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45도다 라고 하셔야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요거 써보십시오. 저 멘트가 있으면 탄젠트를 뜻합니다. 그리고 45도입니다. 이번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쪽이 45도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얘 기울기 은수예요, 양수예요? 은수죠. 그런데 저런 표면으로 쓰려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 이루는 각이 몇 도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135도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135도가 되는 거야. 우리는 삼각 B를 삼각형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이런 각도를 잘 배우지 않지만 우리가 수학 1에 후반부 들어가시면 삼각함수를 배워요. 그때가 되시면 얘를 천도, 만도도 배운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어떤 걸 하나 배울 수 있냐면 탄젠트는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90도를 넘어서 둔각이라고 하죠? 그럼 얘 값은 음수의 함수? 음수. 탄젠트가 90이 넘는 둔각이 나오면 탄젠트 값은 음수가 나오겠네.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죠? 또 하나. 탄젠트 135는 뭐랑 똑같냐면 탄젠트 마이너스 45랑 똑같을 거예요. 이게 돼? 왜냐면 이 직선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 반대로 45도 가봐. 그죠? 이게 대빵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탄젠트 45는 삼각 B잖아요. 얼마? 1. 그럼 끝났죠. 기울기가 1이면서 너랑 접하는 거. 그럼 너 분석하시면 x 빼기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는 그죠?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마팔이 될 거고요. 너한테서 필요했던 9와 너한테서 필요했던 1 주시면 너는 2 되겠네요. 반지름은 루트 있죠? 중심 3, 마이너스 1에서부터 반지름이 2자 루트 2짜리인 놈이 기울기가 1짜리인 놈 의 직선과 접한데 기울기 1짜리는 y는 1x의 플러스 b 이렇게 주시기로 했죠. 우리 접선은 d2는 r이었으니까 x 빼기 y 플러스 b는 0 잡아놓으시고 d2 직선 루트 제곱 제곱 2 절대값에 대입 3 빼기 1 대입하시면 4 플러스 b가 반지름 루트 2랑 똑같다.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되셨죠? 접선 그냥 D2는 R이에요. 뭐만 쉽지? 접선 구하라고 했는데 원 위에 점이 주면 어떻게? 뜯어내기. 원 위에 점을 줬는데 야 여기 지나는 접선 구해봐 하면 원의 방정식 제곱의 구조를 뜯은 다음에 너 점을 탁탁 대입하면 그냥 접선 나오죠 바로. 알지요? 넘어갑니다. 다음 173, 175, 176 6개, 아니 3개 보고 쉬었다 함께 조금만 집중합시다. 나 진짜 약속했어. 열심히 들으면 30분 일찍 끝나는 거야. 자, 73번입니다. 직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원에 접할 때라고 했습니다. 73번 x제곱 y제곱는 5 위의 점 마이너스 2, 1에 대한 접선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a는 0에 너한테도 접한대. 스케치하자면 이런 거잖아. 어떤 원이 있고 너에 대해서 접선을 그렸더니 그게 또 다른 원에도 접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뭐 접선만 구하고 너와 너는 D2는 R이야 이거 쓰면 끝나잖아요. 방금 얘기한 거예요. 위의 점 뜯어서 XX 더하기 YY는 5 하나씩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Y는 5니까 마5는 0. 중심좌표 3 중심좌표 2 반지름 너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A 된 거고 너 제곱하시면서 필요한 2가 필요하고요. 너한테 필요한 거 4 필요하죠? 따라서 루트 반지름 13 마이너스 A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씁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에 의해서 루트 5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제곱 1제곱이니까 갖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과 2니까 마이너스 4 만나서 9 되겠네요. 는 루트 13 마이너스 A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 안 해도 되죠?
다음 75번 네 75번 문제 보시면 되게 심플해서 원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봐요. 이런 느낌이에요. 원 하나는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1짜리고요. 1마일, 1마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은 중심좌표가 0.-2예요. 그러면서 반지름이 똑같이 1이래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겨요. 똑같은 사이즈의 원이 위아래로 딱 붙어있는 구조잖아요. 됐죠? 야! 찹쌀떡 처먹었대. 자, 그랬는데 어디 읽고 있었지? 네. 어떤 한 원에 위에 있던 원, 우죠, 우. 너한테는 접하는데 너의 넓이를 이등분 할 때 이래요. 그거 뭐냐면 너한테 접한대. 이렇게 접하는 애가 있는데 네 넓이를 이등분 하는데 원 넓이 이등분 하려면 어디 지나? 중심 지나게. 중심 지나면서 아유 그러면 야 그냥 함정이야. 뭐 필요 있어. 그럼 우리한테 얘기는 뭐야?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함정식을 구하세요. 이거 아니야. 여기는 또 저점에도 있겠지 뭐. 되셨음? 그것만 구하면 돼? 네. 그것만 구하면 돼. 아 그런데 기울기가 양수인 것 같다. 이번에. 됐죠? 잘 봐. 여러분 잘 보세요. 졸라 쉽게 풉시다. 접선은 뭘 이용한다고? 비토는 R 이용한다고? 근데 그러지 맙시다. 내가 가르쳤어. 뭐 가르쳤었냐면 원이 중심 0,0에 있으면 비례관계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갑니다. 우리 뭐 알아요? Y절편 알죠? 그럼 기울기만 알아야 끝나는 거죠. 기울기 잘 봐. 잘 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선이니까 90도죠. 파란색 길이 얼마? 1. 파란색 길이 1. 그리고 알고 있는 거. 요거 얼마? 2. 30도다. 그치. 뭐 30도지. 우리 배운 거 써먹을게. 30도야. 그럼 여기 몇 도야? 60도. 60도겠지. 맞꼭지가 여기 몇 도야? 60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60도. 따라서 너의 기울기는 늑규?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는 얼마? 루트 3. 따라서 답은 Y는 루트 3, X, Y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이해 돼? 답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만 또 올라가서 잘 모르는 방법은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이 없으니까 실수 덜 나오고 빠르니까 좋은 거고, 그렇죠? 넘어갑니다. 1176번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너무 쉬워요. 계속 쉬워. 왜냐면 이렇게 좋은 이따위 문제집을 쓰니까 계속 쉬운 문제가 있어요. Y 더하기 5의 제곱은 반지름 몰라요. R제곱 밖에 있던 점 1,1 밖의 점이에요. 두 접선이 직관이에요. 이거는 진짜 쉽습니다. 뭐 하면 되냐면 스케치를 해보면 돼. 원 정확히 그리지 못하잖아. 원 어떻게 정확히 그려? 반지름도 모르는데. 원 그려. 좌표평만 잡지 말고 그냥 원 딱 그려. 밖에 어떤 놈이 있대. 여기서 그었는데 잘 봐. 내가 밖에 점 A라는 1,1을 여기다 잡았다. 그쵸? 상상해요. 지금 스토리가 뭐냐면 두 접선이 뭐한대? 직교한대. 그럼 상상이 잘 안되지. 그럼 직선이, 접선이 직교하게끔 그리면 되지. 어떻게 그리냐면 점을 먼저 긋는 게 아니라 접선을 먼저 그려. 직교하게. 직교하려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그냥 내 마음대로 때려잡는 게요. 이렇게 잡았어.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보는 거야. 직교하게. 직교하는데 또 접하게 하려면 이렇게지. 아니 좀 그렇다고 쳐요. 이렇게
근데 접선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야? 반지름이랑 뭐 하는 거야? 반지름은 집게하는 게 중요한 성질 아닙니까? 그럼 반지름과 집게하는 딱 그 해봐요. 그럼 보여요. 착한 사람 눈에 다 보입니다. 집게하죠? 집게하겠죠, 접선이니까. 그럼 나만 한 가지 뭐겠어요? 집게겠죠. 이 도형 이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그림만 보고 얘기하라고. 에헤이! 직사각형이지. 아니 내가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려서 정사각형이지만 일단 90, 90, 90이라는 건 직사각형 성질이잖아. 그런데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없던 기억. 같은 거니까 뭐가 되는 거? 정사각형. 이거 길이 얼마? 그치. R. 중심 좌표 얼마? 3, 마이너스 5. 요 놈의 새끼 점 이름 얼마? 1, 1. 끝났어? 잘 봐요. 요거 얼마 하게? 루트 2R이겠지. 저 말고 저 말고. 빼니까 2, 빼니까 6. 2와 6, 1, 3. 루트 10, 2루트 10는 R. 어? 곱하기 루트 2. 따라서 R은 2루트 5. 러브시오. 이해돼? 내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렸지만 이 문제를 아는 애들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아, 중심에서부터 너까지는 반지름을 루트 2배네. 왜 그림이 이렇게 됩니까? 어? 완전 쉽죠? 이제 쉬는 거 아니에요? 못 쉬어. 자, 다, 쉬기로 했나? 진짜 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걔만 풀면 된다! 화이팅! 자, 그럼 안내! 고무고무!